일단 단일 결합으로 구성된 알케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결합으로 구성된 것들이 가장 반응성이 낮아요. 그 얘기는 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유기화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그 기본적이기 때문에 반응성은 낮지만 하고, 그다음 유기화를 명명하는 기본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입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3차원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예, 아까 CH3, CH3, 그 SP3 혼성계도 살펴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중결합이 존재하는 SP2 혼성. 그래서 SP2 혼성 궤도가 있으면 여기에 브롬과 브롬이 와서 브롬첨가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다시 단일결합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중결합이 되고 브롬첨가 반응이 일어나면 단일결합이 되고, 이렇게 이중결합들은 어떤 첨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단일결합으로만 되어 있는 이 SP3 혼성 궤도에서는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몇 가지 치원 반응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반응성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는 거고요. 예, 여러분들 이제 유기화학에 참 외울 것들이 많은데 작용기들이 있어요. 작용기들. 그러면 아까 안정된 구조 이외에 다른 것들이 와서 보는 것들을 전부 다 펑셔널 그런 작용기라고 하는데, 이중결합이 존재하는 알킨, 그 다음에 삼중결합이 존재하는 알카인, 이중결합, 삼중결합이라고 하고, 이 부분은 SP2 혼성, 여기는 SP 혼성에 해당되는 구조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뭐 뒤에 벤젠 공부를 하겠지만, 이렇게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 중에는 그 안정한 구조, 아로마틱 링이라는 게 냄새, 향기가 좋은 링이 아니고 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기화학에서는. 그래서 안정된 구조인 아로마틱 구조. 그 다음에 하라이드, 굉장히 중요해요. 하라이드는 뭘까요? 할로겐 쪽에 해당되는 것들이 와서 붙는 경우. 그러니까 뭐예요? 불소, 염소, 브롬, 요드가 와서 붙는 경우. 하라이드. 이렇게 하라이드가 와서 붙으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반응이 굉장히 잘 일어나요. 왜? 아까 얘기했죠? 전기용성도가 되게 크고, 여기는 1점이에요. 그러면은, 델타 마이너스 성질이 굉장히 강하고, 그럼 델타 플러스 성질이 있으면은, 굉장히 안정된 하이드로 카본에다가 이런 하라이드나 알코올이나 이런 것들이 와서 붙게 되면은 전기 음성도의 차이를 유발을 해요.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마찬가지로 OH기도 OH기만큼은 아니지만 양쪽 중간에 들어가는 있어. 우리는 에테르광배였는데 여러분 이 대학원 화학회는 미국식 발음을 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책에는 이거를 아마 있어라고 표시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기화학을 하면서 많이 나오는 것들은 이중결합, 삼중결합은 당연히 많이 나오고, 벤젠고리는 5장에서 한 치터 내내 빠르고, 하라이드, 알콜, 이소, 이런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포스페이트, 이것은 사과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지만 유기화학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포스페이트가 3개 붙어 있으면은 뭘까요? 아데노신. 아데노신에 포스페이트가 3개 붙어 있는 게 ATP, 아민, 그 다음에 이민, 나이트레이, 나이트로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이 부분도 유기화학 뒷부분 11장, 12장 가면 좀 나오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공부할 부분은 카본의 알데하이드, 케톤, 알코올, 이 부분들이 유기화학 공부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나올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중결합, 삼중결합과 알코올, 알데하이드, 케톤, 그 다음에 카복실릭 구조, 에스테르 구조, 뭐 아마이드 구조, 카복실릭, 아마이드라이드 구조, 그 다음에 카복실릭, 그 다음에 이제 하라이드, 엑시트 하라이드 구조, 뭐, 요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게 되고요. 여러분들 2장에서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3장, 4장, 5장 하게 되면은 각 그 차트에서 다루는 부분들을 익히면 될 겁니다. 예, 카본과 카본 사이에 그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존재하는 경우인데, 알케인. 이중결합이 존재하는 경우는 아까 피궤도가 하나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피궤도와 피궤도 사이에 파이결합을 하게 되는 게 이중결합이고, 삼중결합은 Y축으로도 파이결합을 할 수 있고 Z축으로도 파이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파이결합 자체가 여기서는 하나의 면이 되고, 여기서는
두 개의 원리 만나니까 입체적인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아래 경우만 대전물리는 예, 계속 한 면에서 일정하게 예,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을 하면서 한 면이 일정하게 결합을 하게 됩니다. 예, 또 다른 펑셔널 그룹은 예, 여기 카라인과 온거, 알코올이 온거, 예, 에테르가 온거, 포스피트가 온거, 아밀리 온거, 띠올, 설파이드, 다이설파이드 등이 있는데 예,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들은 전기용산과값들의 차이 때문에 여기서 일반적으로는 탄소는 델타 플러스 구조이고 나머지 색깔을 표시하는 부분이 델타 마이너스 구조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기화학을 배우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될 부분은 알카라이드와 알코올. 그다음에 뭐 나중에 공부한다면 에테르 정도는 항상 나올 거고 포스페이트, 아민, 띠올, 그다음에 설파이드나 다이설파이드는 뭐 기회가 되면 한두 번 볼 거고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알데하이드, 케톤, 카복실레산, 에스테르, 로그분은 7점, 8점, 9점, 10점 주구장창 계속 얘기를 할 것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 띄어라는 건 황이에요. 그래서 황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산소고 여기 O가 되면 에스테르인데 에스테르의 산소 자리에 S가 되면 띄어에스테르 그 다음에 아마이드, 엑스크로라이드 이거는 여기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건데 6이 3 자리 하나가 하라이드로 치환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건 몰라도 뒤에서 자동으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게 되고요. 명명법 중에 하나는 탄소 길이가 계속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네 개짜리 쭉 길어질 수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일결합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는 탄소가 N개가 있으면 수소는 2N 플러스 2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탄소는 네 개의 결합성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네 개를 다 자기가 사용하는데 만약에 탄소와 탄소가 계속 결합을 하게 되면은 두 개는 수소에 사용을 하고 두 개는 탄소와 탄소 사이에서 사용되고 마지막 것만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 여기 하나가 있어서 2N 플러스 2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들을 알레틱틱 컴파운드라고 부르는데 이 알레틱틱 것은 지방적 화합물이라고 부르고 그럼 이걸 왜 지방적이라고 부를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방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방은 어떤 게 지방일까요? 훈기름이나 대재기름이나 다 물을 싫어하는 성질들을 가지고 있어서 알레틱틱 화합물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기본적인 메탄이고 그 다음에 에탄, 프로판, 부탄, 펜탄, 핵산까지는 여러분들이 할 거예요. 그 뒤에는 뭐 이름을 잘 몰라도 되고 그 다음에 하나의 단일결합으로만 되어 있는 걸 직성산 구조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중간에 가지를 쳐다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지체들이 생기고 메탄은 하나 있는 거, 에탄은 두 개 있는 거, 프로판은 세 개가 되는 거. 왜 직선으로 연결이 안 될까요? 왜냐면 결합각이 109.5도이기 때문에 지그재그로 배열을 할 겁니다. 그리고 부탄 이렇게만 존재할까요? 아니면 이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고 이제 탄소 길이가 길어지면은 하나의 탄소가 하나의 탄소에 세 개의 탄소가 와서 붙을 수도 있고 네 개의 탄소가 와서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성질체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두 개가 붙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아이소라는 이름을 예전에 썼고 요즘은 이런 표현을 안 쓰고 그냥 다른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부탄은 네 개가 전부 다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가 다른 탄소에 붙어서 길이가 세 개짜리가 되면 이것을 좀 새로운 형태의 부탄이라서 아이소 부탄이라고 썼는데 요즘 명령법에서는 그게 아니라 세 개짜리에 중간에 하나가 치환되어 있다고 해서 메틸 프로펜이라는 명명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펜탄, 다섯 개짜리는 중간에 와서 붙을 수 있고, 세 개가 붙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걸 다 쓰려면 너무 골치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구조를 조금씩 간단하게 쓰기 시작을 했고, 제일 간단한 건 이런 식으로나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 더 간단한 건 주관 이것도 쓰기 싫어가지고 반복하고 있다고 축약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변경법 예, 이 정도인데 예, 여러분들 중에 뭐 이 것들을 예, 공부를 하면은 굉장히 예, 재미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걸 다 외운다면은 예, 이게 우리말의 한자처럼 어떤 그 예, 영어에서도 그런 접두어들이기 때문에 예, 대충 어떤 건지 미리미리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메타르탄 프로판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예, 펜트 하면은 다섯, 헥사 하면 여섯, 헥타 하면은 일곱, 옥탄 하면은 여덟, 그 다음에 노나는 이건 이제 9, 그 다음에 데칸 하면 11이고 언데칸은 11, 도데칸은 11,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는 다시 반복되는 트리, 예, 그 다음에 이소, 세인,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그 접두어처럼 사용됩니다. 그래서 예, 도데카인 그러면 그런 포인트예요. 뭐 도데카인 뭐 알코올 그러거나 이제 그런 어떤 그 대충 이 화물이 어떤 걸지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1번부터 6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거예요. 흔히 사용되는 것들이라 아마 고등학교 때 화학을 배우면서 미리 그 공부를 한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알킬이라는 것은 예, 그 중에 하나가 뭐 다른 걸로 치환됐을 때 알킬이라고 본다. 이걸 프로판인데 이게 끊어져 있고 여기에 뭐가 오냐면 예, 알킬, 그래서 프로필, 그 다음에 이소프로필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예, 이런 표현들도 옛날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썼어요? 메틸, 알코올 이렇게 썼죠. 그래서 만약 여기 프로필에 여기 OH 경우는 프로필, 알코올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소프로필, 여기에 OH 경우는 이소프로필, 알코올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요즘은 네, 그런 표현보다는 네, 프로파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프로필 이런 표현들도 예, 요즘은 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예, 여러분들이 유기화학을 공부하고 유기화학 아니면 대한화학회에서 나오는 책들만 공부할 경우는 예, 그런 것들이 많는데 예, 다양한 분야들 공부하다 보면 예, 생화학하면은 아직도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뭐 공대에서 또 고분자를 공부하거나 뭐 화공을 공부하거나 그때도 예,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 지금 화학에서 쓰는 표현뿐만 아니라 예, 화공이나 아니면 생화학이나 다른 분야에서 쓰는 표현들도 알아두시면은 예, 학문을 넘어들면서 어떤 그 예, 표현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예전 표현이라도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 부탄, 부틸, 그 다음에 이 예, 세컨더리 부틸, 그 다음에 터셜리 부틸, 아이소 부틸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용어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예, 이런 용어들을 예, 성공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탄의 경우는 예, 부틸은 네 개가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건 부틸이었고 그 다음에 예, 연결되는 부틸 부분에 여기가 2차예요. 왜? 탄소가 두 개가 연결되어 2차. 그러면 예, 예, 세컨더리가 2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예, 탄소에 다른 탄소가 세 개부터 있어서 3차죠. 그래서 터셜이에요. 그 다음에 이소는 아까 요 부분 연결되는 부분이 아닌 첫 번째 부분에 붙어 있을 때는 이소가 되는 거고 뭐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메탄 예. 그 다음에 이게 알킬 그룹이 되면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메탄, 메틸, 예. 프로톤, 프로필, 부틸, 예. 펜틸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알킬기들을 예, 명명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 유기화학을 공부하면서 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기준이 되는 예, 여기 그 보라색 탄소를 기준으로 수소가 세 개 되어 있고 탄소가 하나 연결되어 있으면 이것을 1차 타고 뭐, 탄소라고 부릅니다. 두 개가 연결되어 있으면 2차 탄소, 세 개가 연결되어 있으면 3차 탄소, 네 개가 연결되어 있으면 4차 탄소인데 예, 뭐 4차 탄소는 거의 안 나올 거고 주로 1차, 2차, 3차 탄소 관련된 얘기들을 엄청 자주 할 겁니다. 특히 뭐 SN2 반응이나 뭐 SN1 반응 아니면 E2 반응할 때 이게 2차인지 1차인지가 중요하고 또 여러분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1차 알코올이 산화되면은 알데하이드가 되고 2차 알코올이 산화되면 케톤이 되고 뭐 그런 걸 할 때도 기준이 되는 게 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1차 탄소, 2차 탄소, 3차 탄소가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3차 알코올이에요. 왜? 탄소에 뭐가 탄소가 다른 탄소가 3개가 되기 때문에 3차. 여기도 마찬가지로
3차 알코올이에요. 이걸 기준으로 하면 알코올이고 이걸 기준으로 하면 뭐가 됐든 카복실릭 구조가 3개 있는 예. 스트릭 액시드인데 이걸 기준으로 하면 COOH 예. 파란색을 기준으로 하면 유기산이고 빨간색을 기준으로 하면 알코올이에요. 그래서 알코올이 기준으로 할 땐 탄소가 3개 붙어있기 때문에 3차 알코올이라는 거예요. 예. 유기화학 이름을 하는데 예. 앞에 붙는 것,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전미사, 그 다음에 접두사, 그 다음에 예, 여기는 탄소 개수, 그 다음에 구조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 이렇게 표시를 해놨으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예, 명령법에서 가장 긴 걸로 읽기 때문에 여섯 개에 해당되고 1번, 2번, 3번 또는 1번, 2번, 3번, 4번인데 예, 번호가 짧은 예, 3번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1번, 2번 이건 그러면 2, 4, 6개 플러스 하나예요. 그러면은 예, 6개가 기본이 되고 1번, 2번, 3번 그러면 3번에 메틸비가 붙으면 핵산 이렇게 이름을 붙일 거예요. 이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읽으면 다섯 개고, 이렇게 읽으면 여섯 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긴 걸로 읽었고, 그러면은 2번에 메틸비가, 3번에 액틸비가 붙어있는 둘레 핵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령법은 여러분들이 자주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읽으면 가장 긴데, 왜 이렇게 안 읽었냐. 긴 건 아주 똑같죠. 근데 예, 이렇게 복잡한 치환체를 붙이진 않아요. 예전에는 붙였지만 예, 왜냐면 일단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1번, 2번, 3번에 뭐가 붙어있어요. 또 치환이 있는 게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같은 라인 2번에는 뭐가 붙어있고 3번에는 뭐가 붙어있는 예, 이런 식으로 예, 명령법을 가져갑니다. 예, 명령법은 여러분들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예, 저는 예, 제가 지금 유기화학 가르치면서 한 번도 명령법 시험을 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령법은 예, 규칙이기 때문에 잘 읽어보면 돼요. 여러분 이제 그 이걸 뭐라 그러죠? 그 리파이너리 예, 정유 공장에서 정유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원유를 가져다가 예, 기체를 만들어가지고 냉각탑에서 끓는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쭉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예, 20도보다 먼저 끓는 것들은 예, 기체 상태로 되고 20도에서 200도까지를 가솔린 납사라고도 부르는데 예. 그 다음에 예, 등유 175도부터 275도는 등유 그 다음에 예, 250도, 400도는 경유와 중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 이게 끓는 점을 기준으로 분류를 했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안에는 예, 윤활유를 사용하고 예, 윤활유로서 사용 안 되는 찌꺼기는 아스팔트를 예, 사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솔린 등유, 경유, 중유 순으로 아마 예, 공부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 가솔린도 그렇고 경유, 등유, 중유가 여러 개가 섞여 있는 혼합물들인데 끓는 점들이. 그래서 가솔린은 예, 탄소 길이가 약 뭐 7~8개부터 16개까지. 그다음에 뭐 이 탄소 길이가 길어질수록 예, 끓는 점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유기화학에서는 다르지 않지만은 이런 그 메탄이나 이런 물질들은 예, 염소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예, 자외선 조건에서 예, 라디칼 반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라디칼 반응이 여러분 책에서는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유기화학에서 라디칼 반응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이 라디칼 반응은 어디에서 다를까요? 예, 이렇게 라디칼이 만들어지면은 계속 반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 고분자화학이에요. 그래서 만약 예, 여러분들이 내년에 한두선 교수님 고분자화학을 수업을 듣게 되면은 거기서는 이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주의 깊게 다루게 되고 예, 이 부분들은 뭐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예. 일단 여러분들 그 입체적인 구조들을 살펴보면은 예, 탄소와 탄소 사이에 sp3 혼성 궤도에 예, 수소를 결합을 하고 나머지는 예, 탄소와 수소 사이에 세 개의 결합을 하게 되는데 요 길이는
탄소, 탄소사의 길이는 탄소와 수소사의 길이보다는 좀 더 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구조들은 단일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회전이 자유로워요. 회전이 자유로워요. 그럼 회전이 자유로우면 이제 어떤 상태들이 되는가 하면은 여기 탄소, 여기 수소와 여기 수소 사이에 중간에 위치할 때가 있고 두 개가 겹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겹칠 때는 입체적으로 좀 불안하고 이 중간에 위치할 경우가 좀 더 안정하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입체적으로 봤을 때 서로 겹치지 않고 이 수소 사이에 다른 종의 수소가 있고 이런 경우 가장 안정되어 있는 형태고 두 개가 겹치게 되면 약간 좀 불안정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 개가 겹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소와 수소 사이에 각각의 반발력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약간 그 불안정한 상태이고 아까 스태거드라고 되어 있는 이 것들이 두 개가 이렇게 정 중앙에 위치하는 경우들이고 이거는 겹치는 경우는 이클립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약간 더 에너지 상태가 높은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탄소의 길이가 계속 길어질 수 있고 지배적으로도 존재할 수 있지만 회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들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입체적으로 보면 이게 가장 안정되어 있는 상태고 지배적으로 하게 되면 옆에 있는 것들하고 반발력들이 작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아이소페네의 단위, 갑자기 여기서 이 아이소페네의 단위시 5개, H, 8개의 이 단위가 있는데 이 단위는 유기화학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지만 여러분들 특히 녹제 종이학과를 다니는 학생들과 같다니 굉장히 중요한 단위예요. 왜?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탄소가 10개짜리도 만들어지고 15개짜리도 만들어지고 20개짜리도 만들어지고 30개짜리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아이소페네 단위라는 것들이 여러분들 그 피톤치드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소페네 단위가 두 개가 만나게 되면 그것을 모노터펜이라고 하고 세 개가 만나면 세스티터펜, 네 개가 만나면 디터펜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모노터펜이나 세스티터펜에 해당되는 것들이 피톤치드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자연계에서는 향수 원료의 대부분이 아이소페네 단위로 만들어진 모노터펜과 세스키터펜의 조합들이 향수로 사용이 됩니다. 이번 단어 중에서 제일 어렵고 한 부분인데 사이클 구조를 갖는 경우에요. 사이클 구조는 탄소가 사이클을 만들기 때문에 아까는 CNH2N 플러스 2였는데 포화 구조를 갖더라도 두 개가 다시 결합되기 때문에 플러스 2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이클로프로페인, 사이클로뷰테인, 사이클로펜테인, 사이클로헥세인이 있는데 어떤 게 자연계에 존재할까요? 일부 다 존재하긴 하는데 사이클로프로페인은 안정될까요? 불안정할까요? 사이클로뷰테인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구조는 굉장히 불안정한 구조예요. 왜? SP3 혼성제도를 만들면 100.5도의 결합각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삼각형 안에 결합각은 얼마가 될까요? 60도가 되겠죠. 물론 요 각도가 60도보다는 벌어지는 어떤 그 안에서 재결합을 하지만 60도, 60도, 60도에 180도 결합이 되기 때문에 109.5도로 돌아가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해요. 사이클로뷰테인도 마찬가지고 사이클로펜테인과 사이클로헥세인은 109.5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이클로헥세인의 경우에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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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도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의자 구조 아니면 보트 구조를 만들어서 네비는 넘어가고 시스트렌스는 이 사이클 구조에서는 시스트렌스라는 명령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부분도 넘어가고 왜냐하면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는 데서 주로 시스트렌스 결합을 얘기하지만 단일결합으로만 되어 있는 이 사이클 구조에서도 여기 메틸기와 수소가 메틸기는 같은 방향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있는 경우들이 있고 이런 경우는 SS 이런 경우는 트렌스라는 명령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컨포메이션이 사이클로프로페인은 굉장히 불안정한 구조를 가져요. 왜냐하면 탄소 결합이
60도이기 때문에 109.5도를 가져야 돼요. 왜? SP3 혼성이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이 앵글 스트레인이 생기는데 이 앵글 스트레인 때문에 삼각 구조나 사각 구조는 굉장히 깨지기 쉬운 구조입니다. 그리고 예, 가장 대표적인 사이클로헥세인. 예, 여기서는 이런 의자 구조를 하게 되면 이 전부가 109.5도에 해당되는 것들로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이 구조는 굉장히 안정된 구조입니다. 109.5도. 예, 전부 다 109.5도. 절대 120도 안 해요. 그냥 육각형으로 120도라고 하면은 그거는 여러분들 오장에서 임하는 벤젠고리가 거기에 해당되고 예, 이 단일결으로 구성된 것들은 예, 109.5도에 해당됩니다. 의자 구조를 그리는 방법 예, 두 개를 평행하게 하고 예, 여기에 점을 찍고 의자가 올라간 부분 그 다음에 밑에 점을 찍고 의자가 내려간 부분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이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되고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 의자 구조 여기 보라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은 위아래로 위치를 하고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은 평면 방향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지구 모양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적도 방향, 위아래 부분을 축방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축방향,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적도 방향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XR, 그 다음에 이 적도 방향이 이케토리안이고 아마 지구본에서도 보면 이케토리안 그게 아마 적도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도 방향. 그 다음에 남극과 북극 방향으로 되어 있는 축방향 이렇게 불게 됩니다. 그래서 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위아래로 전부 다 지금 예, 적도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 그 다음에 이제 예, 이 축방, 이건 축방이고 적도 방향을 그리는 요령이에요. 여기 그릴 때는 예, 이것과 평행으로 그리라는 거예요. 여기 그릴 때는 이것과 평행으로 그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예, 이렇게 선을 그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축방향은 낮은 점은 밑으로 그리고 높은 점은 위로 그리고 높은 점은 위로 그리고 낮은 점은 아래로 그리고 예,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축방향과 적도 방향을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리는 방법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풀기라는 부분들은 한번 이걸 뒤집었어요.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이 낮고 그래서 이 부분이 높은데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죠. 이걸 뒤집어서 이게 위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은 전부 적도 방향에 있던 것들이 축방향으로 되고 축방향에 있던 것들이 전부 적도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뒤집을 경우에는 위치가 서로 예, 반대가 된다는 것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이 포인트 여기서 여기 부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두 개의 탄소가 높은 부분에 있죠. 그 다음에 두 개의 탄소가 높은 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적도 방향이 높은 부분에 있고 가장 낮은 부분에 있는 게 뭐였어요? 이게 축방향이잖아요. 근데 이걸 옮기게 되면 낮은 부분은 계속 낮은 위치에 입체할 수밖에 없어요. 높은 부분은 높은 부분에. 그러니까 이 점으로 가게 되면 아까 적도 방향이 있던 게 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축방향으로 가는 거고 아래쪽 적도 방향을 향하던 것들이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적도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예, 꼭 여러분들이 자세히 이 구조를 보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 약간 근데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왜 이것들을 이렇게 제가 강조해서 얘기를 할까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다루는 포도당이 예, 포도당이 이런 구조가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예, 포도당 구조를 이해하고 나중에 목재종이학과에서 다루는 셀룰로스 구조를 이해를 하고 한다면은 이 사이클로헥세인의 이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에서는 이 사이클로헥세인의 입체 구조, 그 다음에 축방향, 적도방향 그리기, 그 다음에 이런 특수점들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 이걸 꼭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 학기, 2학년 2학기 목재화학을 수강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꼭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어떡할까요?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해요. 저는
수업을 나가서 항상 확인을 해요. 여러분들 이해해야 될 부분은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면은 이 단어 중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사이클 헥세인의 입체적인 구조들을 이해하는 것, 아니면 여기에 코드나무를 대입해가지고 입체적 구조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는 부분, 그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요 서로 링이 풀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이 그림은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예, 그 약을 만들어가지고 그 약들이 팔리기까지 과정들이 그 시장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굉장히 좋은 약 성분이 있는데, 예, 시험을 만들어냈었는데, 예, 동물 임상하는데 2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임상을 하겠다고, 예, 신청을 하고, 일상시험을 하고, 임상시험을 하고, 생산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예, 다시 식약청에 이런 곳이라고 해가지고, 예, 제품화한테까지 약 10년 정도 걸렸는데, 그러고, 예, 일반적으로 약을 보면 자연물들에가 28%가 합성, 그 다음에, 예, 생물체, 그 다음에 매출액 프로덕트를 가지고 응용하는 그런 이런 정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약들은 굉장히 빨리 올해 약을 만들어 가지고 아마 올 말까지 생산을 하는 약들도 나올 거예요. 예, 굉장히 신속하게 인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2장 예,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